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곳,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행복한 학교가 있는 곳, 바로 키리바시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과 또 새소리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키리바시 청소년들이 국회의 의장들에게 큰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키리바시 공화국 기쁜 소식 타라와 교회 윤태현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 키리바시 다녀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키리바시 그 푸른 물이 막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 예,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아내, 또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모두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키리바시는 코로나가 많이 미리 그 차단해서 지금 거의 없지요. 네, 자, 목사님, 키리바시가 이렇게 섬나라인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발생했을 때 즉시 정부에서 공항을 폐쇄하고 모든 비행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키리바시는 2020년도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전 세계 몇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아, 그래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님 키리바시 가보셨어요? 아니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키리바시 그 비행기 탁 내릴 때 보면요. 섬이 이렇게 둘러둥 그렇게 있는데, 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물이 너무 푸르고,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해발 몇 메터, 5m 됩니까? 땅이. 예, 제일 높은 곳이 3m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해발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구에 그 자꾸 바닷물이 올라가면 키리바 잠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해가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집니다. 그래서 키리바시에는 가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해가 바닷물에 빠졌어. 어떡해?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지 마. 바다 밑에는 난장이들이 사는데, 밤마다 불을 때까지 해를 만들어, 바다 밑에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밀어 올릴 테니까 내일 아침 또 난장이들이 해를 만들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우리 박광호 목사님은 키리바시도 가서 우리가 해수욕 했는데, 우리 그 뭐야, 샤워를 안 하고 그 해수욕에서 바닷물이 더러워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나라입니다. 윤성 교사님, 거기 가신 지 벌써 몇년 됐죠? 네, 제가 2016년도 3월에 파송 받아서 이제 거의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5년이 되고.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조금 그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목사님. 2016년도 3월에 교회 뜻을 받아서 이곳 키리바시에 파송을 받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키리바시에 열악한 환경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2017년도 1월에 목사님께 키리바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아직 성지 초기고 아직 이렇게 교회도 성도도 없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참좀 빠르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키리바시를 오고 싶어 하셨고 또 키리바시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비행 노선도 그때 없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키리바시에 방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셨을 때 특별편이 생겨서 정말 기적처럼 목사님께서 피지에서 피지 총리님도 만나시고 솔로몬 총리님도 만나시고 저희 키리바시 대통령님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정을 조정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루 동안 키리바시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행편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에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키리바시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때 정부와 MOU도 맺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 마인드 강연과 콘서트도 해주시면서 그 계기가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키리바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또 특히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방문과 그라샤사 판단의 방문, 또 그리고 이곳에 자주 한국에서 종들이 방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년에 3번, 4번씩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와 주셔서 마인드 강연을 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점점점 키리바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명씩, 두 명씩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목사님께서 학교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 인터넷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섬나라기 때문에 인터넷 별로 상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참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제 좋아졌습니까? 들립니까? 아, 예, 잘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비가 와서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리고 좀 불안정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거기서 한번 했나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예. 말씀이신가요? 예, 했습니까? 예, 거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국회에서 첫 칸타타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립싱크 칸타타를 해오면서 정말 수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가 없으면 참 좋겠으면 그 그가 살고 싶으네요. 코로나인데 우리는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에 저는 빈 의자만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온라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이 남편하고 같이 집에서 아내가 듣는 걸 보고 남편 같이 들으면서 저 스크린으로 막 마음이 많이 교회에 돌아오고 또 예수 믿는 분도 생겨.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직 그 키리바시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죠. 예, 저희가 인터넷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감사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아. 지난 작년 성경 세미나 목사님 말씀이 이 키리바시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23개의 정말 모든 섬에 이렇게 증거됐고요. 대부분 키리바이 사람들은 라디오를 청취하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이렇게 라디오에 모여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 예. 그때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인터넷이 어렵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근데 지금 성도들이 한 10명쯤 모입니까? 예, 저희가 성도는 지금 30여 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10명이 있습니다. 30명이나 와요.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 키리바시 첫 수양회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한 40명 정도, 새로 오신 분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수양회를 저희도 했습니다, 목사님. 남태평양에 있는 외딴섬 키리바시 굉장히 먼 데고 앞으로 바닷물이 막 넘어오면은 땅이 잠긴다고 하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 존재미 많지요. 연어도 많이 나고 그렇지요. 아, 예, 키리바시의 해산물이 너무 풍성하고요. 특히 예. 참치가 많이 아, 나옵니다, 참치, 목사님. 예. 참치가, 제 몸만한 참치가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목사님. 아, 키리바시에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 캠프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시장님이 참치를 진짜, 사람만한 참치 두 마리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먹는데 한국 사람은 그것만 먹더라고요. 그런데 참치 참 많지요. 거기 많고 그런데 지금 뭐 교회 형제자매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특히 작년 2020년도 한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디오로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서 또 증거해 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게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가 이 형제 자매님들 이끄는 부분에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문화도 너무 다르고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형제 자매님들 이끄는 부분에 많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작년 한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심겨지고, 또 한국 교회 종들의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면서 지금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2021년도 하나님 크게 일하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 곁에 계십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제 아내 옆에 있습니다. 예, 좀 같이 얼굴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우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국 안 오고 싶어요? 네. 네, 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뵙고 싶어요. 예, 정말. 그리고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은 잘 지나고요. 네. 사모님은, 잘 지내고요. 예. 사모님은 하루 어떻게 일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모님? 아, 예, 아침에 이제 저희 새벽 기도 끝나면, 예, 장기들과 함께, 또 저희 교회 사택 자매가 살거든요. 같이 예. 아침을 하고, 예, 아침 식사가 끝나면, 이제 교회 일도 돌아보고, 대안학교, 저희 오전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안학교 수업도 함께 하고요. 우리 이제 오후에는 단기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 거기 이제 군유스코 단기 성사. 예, 저녁에 이제 교회 예배들이 있고요. 군유스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뉴스코 학생은 2020년도 4명이 파송됐습니다. 남자 단기 선교사 2명, 여자 단기 선교사 2명이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4명과 함께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네명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자 단기 2명은 지난주에 극적으로 특별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비행기가 1년 동안 없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비행기 특별편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새소리 교사 2명과 남자 단기 선교사 2명은 지금 현재 피지로 출국해서 피지에서 격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29일날 인천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 단기 2명은 한국 교회 또 동들과 또 부모님들과 의논해서 재단기로 1년 더 키리바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지금 키리바시에 남아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단기 여학생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많이 느려서 인터넷 카페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 인터넷 예. 카페에 와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단기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야, 이거 너무 섭섭합니다. 그 단기 선교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낙원에 가서 사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형제자매 하나 둘 생기면서 어려운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주로 있습니까? 네,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한명두명 구원받으면서 이제 교회에 세워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교회의 마음을 알기까지 또 이렇게 또어이 정말 마음에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따르기까지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종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늘 저도 제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종과 교회 인도를 받고 또 신뢰하시는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아도 교회 음성을 듣고 또 종의 음성을 듣고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형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 키리바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예, 가장 어려웠고요. 지금은 물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물을 어떻게 드시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가 수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빗물만 의존해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 나라에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조금씩 주는데 그 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수를 이렇게 저 뭐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지요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뭐 그런 빨래 같은 건 좀 해수로 다 합니까? 네. 빨래 네. 같은 건 바닷물로 하시는가요? 아, 아니요. 바닷물을 쓰지는 않고요. 목사님, 빗물하고 나라에서 주는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요. 또 우물이 있어요, 목사님. 아, 우물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물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생기는 물로 빨래, 보통 우물로 빨래를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것이세요, 사모님? 지금까지 계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 환경은 좀 어려워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예. 섬나라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많이 폐쇄적이어서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좀 많이 부딪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이 가장 친한 분이 그 현지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장 친한 분. 친한 사람이요. 저희 사실 교회에 살고 있는 사택 자매하고 사실 가장 가깝고요. 예. 또 이제 교회 예, 청년 자매들하고 부인 자매님들하고 사실 다 가깝습니다. 예, 그 친한... 교회 식구가 몇 안 돼서 목사님 예. 다 굉장히 가족 같아요. 가족. 더러 싸우기도 하겠네요. 더러 싸우기도 해요. 예, 여기 사람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 성격이 아주 온순해서 예,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 뭡니까? 사모님 가까이 있는 자매 이야기 한번 해보 들려주세요. 어떤 자매가 있는지. 크리스틴 자매라고 저희 교회 이제 살고 있는 사택 자매인데요. 예. 2016년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함께 예, 저와 가장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예. 함께 일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어도 가리키고. 예. 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자매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목사님, 그 2016년도에 처음 여기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예. 대학교에서 마인드가 하면서 연결은 됐는데요. 네. 사실 카톨릭 아주 강한 카톨릭 신자고 가족이 다 카톨릭이어서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IYF 활동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도 저희가 교회 마음을 받아서 처음으로 칸타타를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안나라고 칸타타 2막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불가능한 형편이고 우리가 갖춘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상도 주시고 또 국회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크리스틴 자매 마음속에 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칸타타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마음을 정하게 되고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저희 교회의 첫 자매가 돼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 영부인께서 혹시 돈 주었다는 자매 그 자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래서만 칸타타 도중에 영부인께서 안나가... 20불을 나오셔서 주셨는데요. 그 20불을 받은 자매가 그 자매입니다. 그 안나가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영부인께서 오셔서 돈을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자매네요. 정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사모님. 지금 그곳에는 대안학교 학생들 10명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사실 네, 학교에서 수업이 좀 힘들고요. 또 이렇게 대인 관계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보람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사실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사실 목사님의 이제 말씀 하나로 약속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정말 이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키리바시의 인구의 70%가 청소년들인데요. 이 학생들 한명한 명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이 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몰랐던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또 마음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이렇게 못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도 강해지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학생들 마음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저절로 정말 변하는 것을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제 눈으로 봤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 학생들 마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이 나라의 이런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이 나라가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제 지금까지 선교해 오던 것 전체를 돌아보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정말 낯선 나라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래 일해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떻게 형제자매들 구원받게 됐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런 이야기 좀 줄거리처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키리바시는 정말 땅끝인데요.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 키리바시에 와서 5년간 지내면서 저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연약했고요. 또제 아내도 연약했고. 또 키리바시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저들은 언제든가 떠날 거야. 저 외국 선교사들 여기서 얼마 못 버티다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기서 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의 지혜가 또 하나님 종의 말씀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대안학교나 그리고 재소자 합창단이 이제 세워지면서 재소자들이 변하는 걸 보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키리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선교를 향해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의 지혜가 키리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걸볼수 있었고요. 정말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30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여기 키리발시에 작은 나라지만 저희가 정부의 땅을 얻고 또 조그만 선교 센터도 짓고 또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금 수업 공간이 없어서 10명밖에 못 받는데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더 많이 받고 싶고, 또 새소리 교사들이 2018년도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 오면서 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한계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새소리 교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곳 키리바시에서 나타내시고 새소리 음악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일을 해가시는데요. 저희가 은혜를 입어서 또 새소리 학교가 세워지는 부분에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5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너무 복되게 크고 있고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키리바시가 아이들 키우기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야, 그렇지 않아. 키리바시는 전 세계에서 아이들 키우기 제일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랐는데 감사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고 지금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곳 키리바시에서 순수하고 행복하게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깝게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키리바시에서 한국 올 때 장관 한 분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일본 가시는 길인데 같은 비행기 같이 항로로 와가지고 서울까지 오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아시나요 그분? 네, 목사님 노동부 장관이셨고요. 예예. 예. 네, 현재도 장관님으로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목사님 예.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예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좀 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 일본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가셨거든요. 그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 뒤에 참. 그리고 종종 저 선교사님 그 다른 나라에도 갑니까? 거기서 피지나 아니면 다른 뭐 뉴질랜드나 그런 다른 나라도 가실 기회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피지에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이 닫히기 전에는 피지에 자주 이렇게 나가서 함께 또 피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목사님께서 한 번은 피지 월드 캠프 중에 투발로 1등 서기관님이 그 대사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투발루에도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키리바시 선교만 하지 말고 투발루 선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 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작년에 뉴질랜드를 통해서 이쪽 투발루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작년에 처음 투발루도 방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한번 같이 전도 여행을 가서 예, 이제 솔로몬에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4일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남태평양은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키리바시는 마이크로네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이크로는 작은 섬들의 예. 모임이란 그런 뜻인데요. 예. 저희 키리바시 위쪽에 마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 마셜 아일랜드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또 저희가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크로네시아에는 섬이 여러 개 있죠, 많이 있죠, 미크로네시아에. 예, 정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섬이 있습니다. 예, 그래 보통 비행기 싹스 많이 비싸지 않나요? 거기서 키리바시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나라는 투발루와 마셜 아일랜드가 제일 가깝고요. 예. 그리고 피지도 많이 멀지 않고 가까운 편입니다. 네. 호주는 좀 멀고요. 예, 호주는 비행기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한국도 와보고 싶을 것 할 텐데 원래 또 작년에 여름 캠프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그 코로나 다 끝나거든 오십시오. 예. 예, 목사님. 코로나 빨리 끝나길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IYF 학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IYF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세상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정말 저도 세상에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로 그냥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종을 만나서 약속 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정말 풍성한 소망과 행복과 평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해준 세계 안에 살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세계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IYF 학생들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도 있고 또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종과 교회 안에 있는
큰 소망,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복음으로 뒤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쳐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IYF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미래, 또 가장 행복한 꿈,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IYF 모든 학생들이 정말 종과 교회와 항상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IYF 때 추억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그때 제 마음과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참 없다는 것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고 정말 그때 제가 교회를 만약에 등지고 떠났다면 지금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지금부터 이렇게 나중에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교회와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뭡니까? 한국 오는 거. 아, 네. 지금요. 예. 사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여기 비행기가 다 막혀서 사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사실 이 섬에 갇혀 있는 기분이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예. 친정은 어디지요? 네, 동서울 교회입니다. 아, 서울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 모두 뵙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예, 보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사실 목사님 여기 키리바시가 되게 이렇게 산업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한국이 되게 옛날 같거든요. 예. 이렇게 옛날에 이랬겠다 하는 저는 그때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살면서 예전에는 이랬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참 오랫동안 한국에는 복음이 없다가 이제 지금 백 몇십 년 됐는데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나라가 정말 참 좋았지요. 그런데 또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많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그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키리바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눈이 그 윤태현 선교사님 내외 가족을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키리바시 사람들이 뭐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는데 정말 그 섬에서 주님을 찬양한 소리가 들리고 형제자매들 기도가 들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 얼마나 만족해 하셨을는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키리바시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웃 이제 나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회도 우리 키리바시 사람들이 이웃나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집회 때 이웃나라 오기도 하고 또 연락하는 일도 자주 가지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시고 그래서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키리바시에도 좋은 그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가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태평양의 낯선 나라 키리바시 저는 그 키리바시가 폴리네시아인 줄 알았더니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면 한국도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젊은 남녀가 구원을 받고 키리바시란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살면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구원받으면 하나 둘 일어나서 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냥 마음 안에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먼 섬에도 가고 나라에도 가고 또 정말 높은 히말리아 같은 나라에도 가고 또 아주 남극에도 가고 하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의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한 키리바시 윤태현 선교사 내외를 만나봤습니다. 아유 막 자꾸 시간을 끊기 정말 아쉬울 정도로 집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고향의 가족들도 있을 텐데 형제들 있어서 보고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5년 동안 복음의 수완을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는 편지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이번 주간에 겨울 수양회를 하는 주간입니다. 또 잠시 후에 전또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어서 코로나로 어둡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형제님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 이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동남아 전체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줌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한해 코로나 때 어려웠지만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음이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다고 좀꿈 같은 이야기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굿뉴스 스페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